시작하겠습니다. 네. 쇼트부터. 또 어깨 살짝 나와 있죠. 아, 이게 진짜 커요. 딱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드라이브 걸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거를 이 어깨를 살짝 뒤로 계속 넣어야 돼요. 는다는 그렇게 해서 발을 더 돌려도 돼요? 그럼 발이 많이 돌아가요. 근데 좋긴 해요. 네. 근데 만약에 미들에서 화면이 들어오잖아요? 드라이브 못 걸어요. 아~ 이쪽 와보세요. 이쪽 와보세요. 이쪽 와보세요. 거기서 빼고 묶고. 아시겠죠? 그냥 아, 네. 여기 온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걸어야 돼요, 드라이브. 아, 백하지 말고. 그러니까 포인트 준비하듯이 해놓고. 네, 조금만. 그냥 무조건 백은.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만의 고정적인 마인드라 해야 돼요. 저는 이쪽은 드라이브. 아, 회원님 만들 방식을 적용했고, 여기서는 무조건 백. 여기서는 여기까지 무조건 드라이브. 이 개념부터 먼저 정해놓고. 그니까 내 기준점에서 정해야 돼. 저가 정해줄 수가 없는 게 저 계량으로 하면 너무 스케일이 커져 버리잖아. 그래서 회원님 기준에서 이만큼은 빼, 이만큼은 드라이브 이걸 생각해놓고 타플 한번 쳐보세요. 그럼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면 좀 얼추 스텝이 고정이 돼요. 이거는 스윙 커져요. 손목만, 손목만, 임팩트만, 임팩트만. 쇼트 한 상태에서 손목만 나가면 돼. 손목 나이스 조심. 나가면 돼. 뚝 나가면 돼. 나가면 돼. 뚝 나가면 돼. 뚝 나가면 돼. 뚝탁탁 계속 뚝탁탁탁탁탁탁탁 살짝 오른쪽이 지금 많이 또 들어와요. 발까지 같이 들어와요. 그렇지 안 들어오게. 욕심을 버려. 욕심을 버리고 뚝뚝 뭐? 하면서 이제 바꾸다 보니까 빨라. 다시. 앞에서. 끊지 말고. 자연스럽게. 맞는 느낌을 좋아해요.